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수영할 때 겨드랑이 쓸리는 이유입니다. 수영 물속 동작할 때 앞에서 잡은 물을 몸이랑 최대한 가깝게 밀어내라는 말을 하는데요. 요걸 잘하려고 하다 보면 과해질 때가 있습니다. 물 한 방울도 놓칠 수 없다라는 마인드로 이렇게 겨드랑이를 꼭 붙여서 팔을 밀게 되면 살이 쓸리게 됩니다. 캐치했을 때 이상적인 자세로는 겨드랑이와 팔 사이에 작은 공이 들어갈 공간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가 손보다 높게 세워져 있어서 팔꿈치를 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쓸리는 예를 보면 캐치할 때부터 팔과 겨드랑이를 붙여서 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팔꿈치와 손의 위치가 점점 같아져서 팔꿈치가 세워지지 않고 내려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찰나의 순간이라서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나만 겨드랑이가 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면에서 보면 더 헷갈릴 수 있습니다. 다 몸통 가깝게 물을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심지어 잘하는 얘가 팔이 벌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진짜 팔이 벌어지는 자세와 함께 세 가지를 비교해서 볼게요.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서 보니까 이해가 쉽죠? 그 외에 겨드랑이가 쓸리는 이유로는 털 혹은 수영복과 살의 마찰 정도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털도 없고 수영복도 마찰이 될 정도가 아니라면 지금처럼 수영하고 계시지는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